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디 제이콥스의 한국에 대한 예언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부강해지는 나라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크게 쓰임받아서 아시아와 전세계로 나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오늘 이 예언 함께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하나님의 성결을 부어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결을 보이시고 강력한 바람이 되어서 중국까지 계속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아시아의 대륙을 그 바람이 뒤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마지막 추수 때에 들어가고 있노라. 내가 선택한 유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을 선포하는 자들을 내가 찾고 있노라. 내가 한국인들을 기름 부어 줄 것이고 유대인들의 그러한 추수를 위해서 내가 한국 사람들을 쓸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길 이 땅 가운데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거듭나고 있도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국 출신의 선교사들이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곧 성령의 바람이 이 땅 위에 불기 시작할 때 그 바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라 제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한국이 무엇입니까? 한국은 선두주자의 나라라. 제가 환상을 봤는데 성령의 파도의 환상을 봤습니다. 한국에 임하는 파도. 이게 확 나갔습니다. 몽골리아를 통하여 중아시아, 유럽으로 예루살렘까지 한국에서 거룩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주의도 아닙니다. 주님이 거룩하듯이 그들이 거룩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랑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성령의 파도가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티 제이콥스의 예언이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크게 들어 쓰실 것이고 큰 부흥과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주신 이 예언이 어느 순간인가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